14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요. 요한이의 다락방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이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 방송의 유명 인사죠. 오늘도 부르듯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줬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요한이의 다락방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로 자취하고 싶은데 지옥고 중에 어떤 것이 나을까요? 자취하고 싶다는 겁니까? 자취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요한님, 그러면 편의점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 요한님이 이런 질문을 보낸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1년인가 2년 전에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서울에 친척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빈대붙고 살면 안 되겠냐고. 서울이 좋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 가면 개고생한다고. 근데 이분이 아직도 뜻을 굽히지 않았네요. 기억나시죠, 요한님? 그때 서울에 친척집 있는데 친척집 좋은 데 있다고. 그 강남이었어요? 거기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방 남는 데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친척집에 신세 지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 아직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일단 지옥고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지옥고. 네. 지옥고는 서울의 자취방 3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의 자취방 3대장. 안 좋은 걸 3대장. 그럼 안 좋은 걸 3대장이 뭐냐? 반지하. 반지하. 그리고 옥탑방. 반지하 또는 완전지하. 그리고 고시원. 그래서 지, 옥, 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이런 자리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요. 네, 지방에서는. 뭐, 지방 광역시에도 이런 자리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안 삽니다. 근데 서울에는 이런데도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에 서울에 이제, 방부하기 힘들다 보니까. 일단 안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으로 3대장이 아니라 안 좋은 곳으로 3대장. 반전 여러분 아시겠지만 습기가 높아가지고 곰팡이가 잘 핍니다. 월세가 저렴하다. 아, 저렴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지옥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나마 고시원이 양반인데 반지하 옥탑방 비쌉니다. 50만 넘을걸? 저분이 만만하게 보시네요. 서울의 반지하도 한 50만원 하네요. 근데 반지하 왜 살려고 그래? 서울을 그 반지하 위험하잖아요. 비오면 비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반지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옥탑방이요. 그냥 옥탑방이 아니에요. 뭐 2층 높이 옥탑방이 아니라 한 4층, 5층 높이에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 요한이 아마 그거 올라가면 못 나오고 싶은데. 너무 높아가지고. 그 고시원 같은 살아본 적 있어요, 요한님? 고시원 같이 좁디 좁은 곳에 살아본 적 있습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시원에 빌런들도 많고 일단 방음이 안 돼요. 우리 재방송에 김동님이 이태원 쪽에 이제 고시원에 살아본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본인 방이 한 반이에요. 반. 절반이요. 절반. 아무것도 못해요. 방 안에서.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옥이에요. 감옥.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 받아. 안에서 뭐 운동도 못해.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근데 서울 가서 뭐 하려고요? 서울 가서 뭐 하려고, 요한님? 아니 서울 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서 벌 겁니까?
일단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걸요? 아마 서울에서 월세 내고 식비 부담해가 배달 음식 좋아하죠. 오디션 보려고요? 아니 씨. 아니 돈 어떻게 벌 거냐고. 오디션 직업이 아니잖아요. 오디션 보려고. 아니 아까 보니까 우리 일서를 풀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서울에 가서 JYP랑 SM 같은데 요즘에 JYP SM보다 빅히트 오디션 보는 게 어떨까요? BTS 있는 빅히트. 근데 빅히트에서 본인 같은 사람 만나 줄까? 아, 요한님 진짜. 보실 거면 빅히트를 가셔야지, 빅히트. 야, 이거 옥탄이 비싸야 되는데, 이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요한님이? 서른 하나 아닙니까? 서른 하나인데, 오디션을 보겠다. 보통 SM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오디션 보면 보통 초등학생부터 시키거든. 원래, SM이 아시겠지만 조기 교육 시키잖아요. 요즘 아이돌 보면 중학생부터 이제 훈련해가지고, 보통 고등학교 때 데뷔시키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서른, 근데, 그게 94년생 서른 하나 맞잖아요. 한국 나이. 근데 서른 하나에 오디션 보겠다고? 아니, 근데 댓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물어볼게요. 아니, 댓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중요한 게, 있잖아. 이 나이 되면, 노래를 잘해도 힘들어, 노래를 잘해도. 춤을 잘 춰도 힘들어요. 잘생겨도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돌 나이가 아니잖아, 이제. 이 나이면. 보통, 이 정도 나이 되면, 아이돌 활동하다 은퇴한 나이거든요? 요즘 아이돌, 뭐, 남자 그룹도, 이 나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없어요. 보통 20대 중후반 되면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돌이 생명이 짧잖아요. 반짝했다가 나이 좀 차면 계속 도전해 보는 거라고. 아니, 도전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안 돼요. 근데 왜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도전하는 것을 의의도 두자. 뭐 그런 겁니까? 근데 아니, 도전하면 되지. 왜 자취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도전할 거면 그냥 뭐 하룻밤 있잖아요. 월태 같은데 이제 방만 구해 놓고 아이돌 안 해도 된다고요. 뭐 하시려고 해? 매니저 하시려고, 매니저? 아니, 서울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알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서울 가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님 턱시도하고 님 별려놓은 거 많잖아요. GV70하고. 서울 가면 일단 주차 문제 시달리죠. 아니, GV치고 아직 할부가 한참 남았잖아. 얼마나 했습니까? 몇 개월 남았죠? 120개월 할부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 10년이죠. 이분 차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115개월 남았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턱시도 저것도 할부금 남지 않았습니까? 그 루이비통 턱시도 680만원짜리 그것도 할부금 남았을 테고. 그리고 아까 카드빚도 남았을 테고.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역권은요, 주차장이 없어요. 서울이 가장 문제가 주차 문제거든요. 서울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1번 골목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지역권은 주차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운전 못하면 못 나와요, 서울 같은 데는. 길 모르면. 지옥이라니까요. 고시원에 주차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주차장 있을 것 같아. 반지하 사는데 주차 줄것 같아요? 서울은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없어요. 그래서 빌라 사시는 분들도 차를 딴데 대고 옵니다. 자기 주차장 있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차 뺄 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머리 대놓고 와. 야, 요한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여러모로 대단하시네. 실력적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대단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야, 아니 보통 요한님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사람처럼 사는 건 포기했습니까? 왜 그런 거는 뭐 재미가 없어요? 아니 데뷔가 무슨 데뷔예요? 뽑아주지도 않는데 어디가 아니 솔직한 말로 어디서 뽑아줍니까? 서른 하나에 보통 저런 SM이나 JYP 아이돌 회사들은 보통 아시겠지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합격을 시켜가지고 오디션 합격 시킨 다음에 4,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합숙하고. 그럼 이분 같은 선언 하나에 만약에 합격을 한다 쳐. 그러면 5년, 6년 동안 연습생 시키고 그럼 40살 데뷔할 겁니까? 37이 데뷔할 거야? 아니 본인이 실력이 있지 않잖아요. 실력이 없는데 무슨 데뷔입니까? 어? 무슨 아이돌 데뷔하는 게 애들 장난이에요. 그 중에서 날고기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데뷔하는 거잖아요. 어? 막상 아이돌로 이제 데뷔를 해도 잘생기고 예뻐도 기획사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좀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히트곡 없으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아이돌 뜨는 것도 운빨인데. 요한님 그냥 편의점 알바 하시면 안됩니까? 지금 일하시면 안돼요? 정말 생각 없어 보이네요 진짜. 기껏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한다는 이겁니까? 알바하면서 나 서울 가가지고 한번 데뷔해볼까? 한번 오디션 도전해봐? 연예계 관련된 일이라도요? 아니 연예인 안될 것 같으면 안 받아줘요. 완전히 그거네. 완전 동료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아 진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갔어야죠. 더린 나이에 갔어야죠. 왜 지금 와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님 하는 얘기를 뭔가 좀 진지하게 본다기보다는 한심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연예인 관련된 일도 있잖아요. 늦은 게 아니라 안 돼요. 애초에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연애에 관련된 일도 있잖아요. 아무나 안 써줍니다, 요즘에. 아무나 안 써줍니다. 어중이 떠중이 써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요한님, 그리고 연예인은 끼가 있어야 돼. 하다못해 있잖아요. 내가 노래나 춤을 못 추면 말이라도 잘해야 돼. 사람 웃길 줄 안다거나. 입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괜한데 힘쓰지 마십시오. 괜한데 힘쓰지 마요. 하는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는 일이나. 아니 무슨 씨. 요한님 저한테 일부러 큰 웃음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있잖아요. 본인은 생각이 없어. 본인은 그냥 뭐 아이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부모 형한테 이런 얘기하면 혹시나 내가 구독자도 유입이 되고 영상 올라가면 억울을 끌 수 있으니까 일부러 부모 형한테 이거 던져주면 부모 형도 또 이런 걸 또 썰 잘 푸니까 이걸 내 유튜브 또 채널 주소 링크 달아버리고 그러면
내 쪽으로 구독자 좀 올리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계획 아닙니까? 이런 계획 아니야? 나 요한 웃기기 뭐냐면 이게 진지하다는 거 차라리 장난임이 해야겠는데. 봉호형 구라예요. 장난입니다. 속으셨어요? 에휴 그 말이 믿습니까? 제가 몇 살인데 이럴 것 같으면 다행인데 진지하다는 게 왜 진지하다는 게. 아니 왜 포기하고 살았어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어? 내가 안 될 사람인 거 아니까 포기하는 거잖아. 근데 왜 나이 보고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더 안 되는 거죠. 무슨 아이돌 기획사를 우습게 보시네. 요한님, 이제 꿈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선언하는 꿈꿀 나이가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일 나이입니다. 현실. 현실은 이미, 예, 이런 거 할 나이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재능도 있지 않아요. 원래 사람들 꿈 없이 삽니다. 그냥, 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꼭 꿈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꿈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택도 없는 겁니다. 택도 없는 꿈은 꿈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절망. 참.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 현실에 맞는 꿈을 꾸십시오. 안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되는 꿈을 꾸잖아. 그러면 이거는 뭔가 만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절망감으로 와요. 절망감으로. 왜 남자들이 나이 먹고 현실적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님. 왜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현실적인 꿈을 꾸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 이상적인 꿈을 꿨는데 그게 안 되면 그 괴리감 때문에 버틸 수가 없거든요. 나이 먹고 이상적인 꿈을 꾸다가 현실의 벽을 느껴서 무너지면요. 이 데미지가 굉장히 참담하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져요. 한계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이의 한계, 외모의 한계, 체력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그걸 믿고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난 송충이었지. 송충이는 풀림을 먹고 살지. 예, 배지를 먹고 살지 않지.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완전히. 완전히 포기하세요, 요한님. 그러니까 제발 좀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하고 좀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